가수 손호영이 자신의 차량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손호영은 24일 새벽 4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카니발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다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됐는데요. 특히 손호영은 최근 자신의 차량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여자친구 A씨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서 손호영은 여자친구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고인의 장례 절차에 줄곧 자리했으며 전날 발인까지 함께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침부터 심장이 철렁했다는 등 놀랍다는 반응과 상심이 크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부디 마음 추스리고 독하게 버텨가길 등의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